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농단 정권에 그만 부역하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이준석 의원은 선의의 조언이었을 것이라며 여사를 두둔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상했지만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준석 의원도 감추고 싶거나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나 봅니다. 권성동 의원을 제거하겠다는 김건희 씨 측의 제안이 있었다는 본인 말에 당내 파벌 갈등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소통했던 사람으로 치켜세우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유독 입이 무겁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정농단 의혹에 관련이 없는 인물이 되고 싶으나 상황이 그러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이 언급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세치호로 논리적 전환만 꾀했습니다. 기존 부패한 보수보다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로 지지받은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김건희 씨와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받는 상황이 참으로 난감해 보이긴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살 길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의 귀괴한 정권의 진실을 밝히고 망국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정권의 부역자들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까지 각오하십시오. 감사합니다.